끝내줍니다.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달려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같은 곳으로 한 번 더 정찰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사람 나무에 붙어 있네요. 더 클 수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네,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고도를 조금 더 올리니까 쌀이 버섯이 보입니다. 이건 송이쌀이 같습니다. 지금 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분이. 예, 많이 말라 있습니다. 여기, 고, 송이쌀이. 여기도. 수분이 없이 말라 있긴 한데 아주 깔끔해서 집에 모셔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다가 모르고 밟았어요. 요거는 백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은 이 삽초, 예, 삽초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출, 예, 백출입니다. 위장 기능이 아주 좋다고, 효능이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나무는 조금 백출이 오래된 듯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또 백출, 여기도 백출. 오늘 여기 여기 참나무 아래 진달래가, 조만한 진달래가 피어 있어요. 야, 요런데 능이가 있어야 되는데. 돌도 있고 수분도 적절합니다. 아, 수분도 제가 적절합니다. 여기 위에 길이 있는데요. 이게 멧돼지 길 같습니다. 멧돼지 길 따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능이 발견했습니다. 능이가 하도 안 보여서 저 올라오면서 불렀습니다. 능이야, 능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해발 한 550 고지 정도 되는 데서 발견했는데요. 여기 옆에, 여기, 누가 지나갔는지, 삼진성인지 누가 지나갔는지 여기 조금, 밟은 흔적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한 아이는 지금, 입이 좀 더 들어가 있고, 요거는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지금 최저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요거는 제가 집으로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이 사랑해.
와, 농이. 농이가 완전히 꿈집 생활을 하고 있네요. 도대체 씨알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눈에 보이는 숫자만 12개. 그리고 그 뒤에,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능이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새송이 발견했습니다. 아, 잠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능이 또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 발견하고 그 옆에 또 발견했습니다. 네, 나뭇가지에 잘 쌓여져 있네요. 요거는 사이즈가, 네, 큽니다. 사이즈가 커서 제가 요거는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래에 있는 게 조금 작긴 한데요. 요거는, 요 큰, 조금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그 아까 650에 올라왔다가 다시 정밀 수색한다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주 능선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지금 가을로 물어익어가고 있습니다. 수색이 아주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이거, 예, 많이 보던 버섯. 먹버섯입니다, 먹버섯. 먹버섯이,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손을 올려도, 예, 제 손을 다 가릴 수가 없네요. 참하게 생긴 연지도 한 송이 봅니다.